자, 다른 사람들은 다 9개씩 받았는데요. 자, 마지막에 있는 사람은 못 받았어요. 8개밖에 못 받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8개밖에 못 받고, 그 앞에 있는 사람도 8개밖에 못 받고요. 그 앞에 있는 사람도 8개밖에 못 받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9개를 받고, 자, 쭉쭉쭉 9개씩 받았습니다. 그래야 하나, 둘, 셋, 4개가 모자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한 사람 앞에 8개씩 나누어 준다라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됐고, 여기에서 아 너는 8개만 받고 하나 내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사람이 5명이었으면 한 개가 남습니다. 모두 8개씩 나눠 갖고. 자, 그런데 조금 더 남나 봐요. 그러면 그 앞에도 사람이 한 사람 있었다는 거죠. 아까까지는 9개 받았었는데 자, 하나 내놔 그래 가지고 8개 받고 한 개를 내놓게 됩니다. 자, 이러면 이제 2개가 남게 되는데요. 그 앞에 또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도 원래 9개를 받았었는데 8개 받고 그다음에 하나는 내놨어요. 그랬더니 몇 개가 남았나요? 3개가 남고 모두 8개씩 나누어 갖게 됩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사람은 모두 몇 명이었냐면 자, 7명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누어줄 사람 수는 7명이고요. 사탕수라고 하는 거는 자, 7명씩. 자, 여기서 사탕수를 구하면 자, 7명이 8개씩 받고 3개가 남았기 때문에 7, 8에 56에다가 3개를 더하게 되면 59개가 되고, 사람 수는 모두, 네, 사람 수는 모두 7명이 되겠습니다.